먼저 외적인 이상형이 뭔데? 나 일단은 쌍꺼풀이 없어야 돼. 어, 나 없잖아. 그치, 나 일단 거의 무쌍이어야 돼. 거의 무쌍이잖아. 그치, 나 그런 사람. 어? 야! 어, 전 국민의 거의 68%가 없지 않나요? 쌍꺼풀이 없는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쌍꺼풀 없는 사람이요. 그런 느낌이라. 근데 거기에 또 어? 나 쌍꺼풀 없는데? 어. 라고 또 받아들이더라고. 되게 막 신나가지고 나잖아. 막 그거는 무조건 해서. 호감이 있는 거예요. 생각은 많아져요.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. 긍정적인 생각인 건지. 저도. 네.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민선 씨가 다른 분을 선택하면 놔줄 거예요? 솔직하게 말해서 잡을 이유가 없어요. 저도. 아, 존중해 줄 거야. 어. 그래? 근데 그렇게 술을 드시고 또 이 몸을 유지를. 그럼. 대단하시다 정말.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. 너 두 번이었네. 지금 방심했고 지금은 힘을 줬어요. 아 맞아. 이렇게 했어. 아까는 방심했고 이렇게 힘 망했다 했는데 다시 하길래 다시 힘을 이렇게 줬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아마 잘 들어갔을 거예요. 가서. 아 식겠다. 뜨끈뜨끈해. 들어왔나? 내가 맨 마지막이니까. 어? 들어왔네? 여기 들어왔어. 왔어. 어, 성민 안녕? 둘이 뭐 커플이야? 아니, 둘이 커플이에요? 아니, 그건 아닌데. 어이없어서. 예술하는데. 성민 씨, 도와줄 거 있어요? 저희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? 아니요, 지철이만. 지철이는 어차피 님들이 하셔야 돼가지고. 성민 씨. 응? 까불지 마라. 양심 부서지. 자꾸 깐족되네.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었냐. 야! 야! 먹자, 먹자. 다들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은데. 살짝 상 살짝 이상해 낯선해? 아 표정 뭐지? 야 어, 숨 막힌다.